지금 약, 한 30분이 경과됐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분해동물 컨텐츠를 최초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미럼 컨텐츠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분해동물 컨텐츠. 자, 이렇게 주변우리들이, 다양한 먹이 혹은 시체를 분해하는 영상을 앞으로 좀 찍어보려고 해요. 요즘 막 미럼 컨텐츠 많이 찍잖아요. 이제는 얘들은 원래 시체나 이런 청소부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로 한번 컨텐츠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찍어보려 하고요. 자, 오늘 분해할 생물은 금붕어입니다. 지금은 얘들의 규모가 적어서 이렇게 금붕어 같은 작은 생물을 하지만 앞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크고 강한 생물들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얘들 덜어내고 영상 찍기 편하게 이렇게 좀 구조물들을 제거하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근데 미러미랑 다르게 겁은 좀 많아요. 그래서 다 숨어 이렇게. 잠깐만. 자, 이제 얼추 구조물들을 제거했는데요. 얘들이 여기에는 수백 마리가 넘게 있어요.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근데 땅속에 숨는 애들이다 보니까 잘 보이진 않네요. 자, 이제 한가운데 금붕어를 투입해 보겠습니다. 두둥두둥두둥. 얘들이 반응이 금방 올까요? 자, 벌써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이게 땅속에 숨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어주면 좋을련만. 구도 좀 다시 잡을게요. 자, 지금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오렌지 색깔, 뭐 갈색깔 이런 애들이 있는데 모프가 좀 다른데 제가 이렇게 합사로 늘리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제 영상에 촬영된 주며느리는 양주며느리라고 해서 스페인 원산종이지만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종입니다. 하고 분해동물 특성상 뭐 해는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착해도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주며느리들이 해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며느리들은 일단 등강류, 공벌레 주며느리는 살아있는 생물을 건들지 않습니다. 뭐 과밀되면 가끔씩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애들은 일단 죽은 식물, 죽은 동물만 먹기 때문에 막 농작물 얘들이 뜯어먹고 있다고 얘들이 해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죽은 걸 얘들이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실제 사육하에서도 싱싱한 야채를 주면 잘안 먹어요. 썩은 야채를 줘야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의 해충이라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얘들이 썩은 걸 먹고 배설물로 토양을 건강하게 해주고 얘들의 배설물에는 또 곰팡이를 억제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해서 얘들은 자연에 도움을 많이 주는 청소부들이고요. 사육장 내에 얘들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육장에 동물 사육장에 얘들 넣어놓으면 얘들이 동물의 배설물 같은 걸 뜯어먹고 청소를 해준 다음에 사육장 덕 기름지게 더 건강한 흙으로 바꿔주겠죠. 또 얘들의 배설물로 곰팡이 억제까지 되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애들입니다. 자,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넘겨볼까요? 대장님도 먹이 받는 애들 분해를 하러 왔네요. 대장님 이게 뭐 물고 다닌 거지? 지금 제일 큰 친구 있잖아요. 쟤는 밀키백이라는 목표예요. 수컷이고요. 저렇게 다큰 거예요. 제법 사이즈가 나오죠? 위에 뭔가 물고 있는데 아마 동족의 시체가 아닐까 생각해요. 애들이 뭐 입에 물고 다닐 게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 버리고 금붕어
이런 거를 시작하네요. 제법 이제 그로데스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해동물 콘텐츠로 진행을 하려고 다양한 사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분해 콘텐츠가 진행될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바글바글 잘 물려야 되네. 얘들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가지고 뜯어먹고 이러는데 생각보다 부피가 줄진 않네요. 금붕어의 부피가 비늘이 있어서 그런가 잘 못 뚫나봐요. 얘들의 입으로는 살짝 상처를 내서 줬어야 됐나 싶기도 하네요.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2시간 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 hours later. 자, 2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분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 방 온도가 한 20도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춥다 보니까 분해 속도가 아무래도 느려진 것 같아요. 좀 따뜻한 환경이었으면 애들이 좀 더 활동적이 돼서 지금쯤 다 분해가 됐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잠깐 나와볼래? 자, 이 정도로 분해가 됐고요. 2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혐오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일단 눈하고 이렇게 먹기 쉬운 부분은 다 파먹었네요. 지금 이 정도로 분해가 됐습니다. 일단 좀 따뜻한 환경으로 옮긴 다음에 이따가 다시 마무리 영상 마무리된 모습을 찍어봐야겠네요. 자, 금붕어가 준지 한 18시간 정도 경과한 후입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얘들이 생각보다 분해 능력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그 살짝 벌레, 무척추, 동물, 유병자들은 진짜 분해를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류 이런 거는 잘 분해를 못하네요. 생각보다 저번에는 제가 키우던 가장 좀 많이 보태서 팔뚝만한 지네 한 25cm 넘는 이 금붕어의 부피 한 8배, 10배 되는 진해가 죽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줘봤는데 하루도 안 돼서 다 분해가 됐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마리수가 훨씬 많았지만 금붕어는 잘 분해 못하네요. 한번 이렇게 좀 들춰보면은 일단 먹기 쉬운 부분 다 파먹고 뭐 살도 거의 다 파먹긴 했네요. 한 이 정도는 70% 분해가 됐다고 봐야겠네요. 일단은 다음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얘들의 마리수를 먼저 늘리는 게 우선이겠네요. 마리수를 빨리 늘려봐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